충남 보령 지역에서 천태 법음을 전하고 있는 보광사가 지역 불자들의 귀의처가 될 법당의 대들보를 올렸습니다. 천태종 보광사는 지난 3일 종정 도용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주지 장호스님, 보령 사암연합회장 정훈스님 등 4부 대중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당 상냥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. 도용대종사는 깊은 신심과 불심으로 큰 원력을 세워 천태의 정각도량이 되도록 일심으로 정진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문덕스님은 불사 중의 불사는 도량을 건립하는 것이고 공덕 중의 공덕은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는 것이라며 불사의 인연 공덕으로 해탈 직연할 수 있기를 서원했습니다.